다음은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남북이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한인사회는 안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한다는 소식에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제 사촌동생이 지금 미군으로서 지금 한국에도 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아, 내 사촌동생이 괜찮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일단 지금 많이 안심된 것 같습니다. 남북의 극적인 고위급 회담 타결 소식에 한인사회도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상황에서 한국의 가족 친지를 걱정하던 마음이 이제서야 놓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가족분들이 다 한국에 계시고 제가 혼자 여기 있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많이 안도가 되기도 하고. 한인들은 보다 실질적인 남북관계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희망도 피력했습니다. 합의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아, 그건 진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가족이 거기에 가신 분들은 진짜 막 옛날부터 걱정하고 계시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잘 타협을 해서 해야 돼요. 너무 이권만 따질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은. 민주평통 LA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발맞춰 미주 지역의 이산가족 상봉 기회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A 큰 도시 뉴욕 하여튼 미주 지역에서 이산가족을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아마 그렇게 방문 이런 걸 한번 구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많은 한인들은 이번 사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남북한 간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